네, 대구 도심에 있는 화장장인 명복공원은 급증하는 화장 수요와 낡은 시설 때문에 확장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그동안 확장 이전을 검토했던 대구시가 이전 대신 현재 자리에서 증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바뀌고 또 증설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대구 유일의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이 이용객들로 가득합니다. 예약은 이미 꽉 찼고 대기 순번도 적지 않습니다. 여 화구는 무조건 모자랍니다. 군인까지 편입돼가지고 여기서 화장을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바쁠 때는. 실제로 대구의 화장률은 2005년 51%에서 지난해 91%까지 급증한 상황. 2, 3년이면 명복공원의 최대 가동 능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를 예상한 대구시는 2000년대 이후 시 외곽으로 확장 이전을 계속 검토했지만 이전지 주민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일종의 혐오시설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도 이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현재 위치에서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건물 전체를 지하에 두고 화장로는 기존 11기에서 16기로 늘립니다. 지상에는 산책로와 쉼터, 식당과 카페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진입로도 확장합니다. 문제는 화장장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반대 여론입니다. 대구시는 갈등 전문가와 함께 주민 소통을 이어가고 주민 숙원 사업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고모동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만촌 2동은 주거지역 종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수성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전 대신 증설되는 명복공원. 화장대라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지역 주민 설득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류재인입니다.